21살 임종호. 그는 오늘도 라면을 먹습니다. 라면 맛있다. 종호는 매운 걸 먹지 못해 라면 맛있다. 라면을 끓여서 스프 없이 먹습니다. 스프 안 넣는다. 종호 건더기만 넣는다. 건더기 스프 맛있다. 종호를 도와주세요. 맛있다. 종호에게는 같이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종호에게 항상 말합니다. 맛있다. 내 냉장고에 있는 거 건너지 마라. 니는 라면이나 씻고 먹어라. 마, 나 최두일이요? 목포? 종호는 그런 친구가 무서워 라면을 씻어 먹곤 합니다. 종호도 고기 먹고 싶다. 종호도 소시지 먹고 싶다. 라면 맛있다. 종호를 도와주세요. 가끔 종호 돈 생기면 두부 한 모 사가지고 두부 10분의 1씩 나눠서 먹는다. 종호는 두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부 싫다. 근데 살아야 되면 먹어야 된다. 종호 살려면 먹어야 된다. 우리 종호를 도와주세요. 종호 살고 싶다. 굶주림이 싫다. 종호 배부르고 싶다. 아씨 맥주 땡겨. 중령아 잘못했어. 중령아 다시는 안 먹을게. 미안해요 중령님. 때리지 마요. 욕하지 마요. 종호 잘못했어요. 후원 감사합니다. 야 만원 벌었다. 반띵하자. 오케이 콜. 배고프다. 배고프다. 종호 배고파. 중령아 잘못했어. 라면도 이제 여기서 안 끓여 먹을게. 미안해 중령아. 미안해. 안 그럴게 중령아. 미안해. 종호를 도와주세요. 미안해. 종호 돈 모아서 가스레인지 사서 종호가 따로 끓여 먹겠다. 미안하다 중령아. 그만하자. 그럴까요? 빅맨님이 IM으로 너 라면 끓여와서 준비 안 하고 안 하면은 죽여버리겠다. 잘못했다. 빅맨님 그 방송에서 말하지 말라 했는데 때리지 마요. 미친 새끼인가? 라면이 얼큰한 게 맥주 땡겨. 야 저요? 어 니가 야지. 그럼 여기 야 부를 사람이 너 말고 누가 있어? 시청자분들이요. 내가 언제 반말해. 우리 사랑스럽고 꽃다운 시청자분들한테. 나 지금 어, 또 이상하다. 오늘 방송 쪽 봤는데 야 너네들 말이야 이러던데.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요. 방송 끝나고 때리지 마요. 종호 잘못했어요. 방송 중에 얘기하지 말라는데 종호가 잘못했어요.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헛 이상한 일 하지 말고 있어. 네. 이런 박자를 뭐하자. 야 이라이. 종호 라면 먹어요. 아, 라면 지금 세 개 끓여 먹는데도 배가 고파요. 종호 라면 세 개. 이게 마지막 한 입인데 아, 세 개가 없어졌어요. 종호 배고파요. 아 라면 앞으로는 네 개 끓여 먹어야 되나? 세 개로는 좀 부족하네. 아 국물이 알칼알칼한 게 아 좋네 좋네. 안녕 종호 종호 임종호. 안녕 똥꼬 똥꼬 임똥꼬. 안녕 박찬홍. 빵댕이가 온 걸 찬 박찬홍. 안녕 박찬홍. 술 처먹었니? 먹었지. 미친놈. 야 많이 먹었니? 응? 많이 먹었니? 똥꼬 똥꼬 임똥꼬. 조금 맛있어요 박찬홍 찬홍. 내가 왜 박찬홍 찬홍 박찬홍이야? 빵댕이가 옹골 차서 박찬홍이. 내가 마실 거 갖고 올 테니까 예 나쁜 말 하면 안 돼?
시청자분들이랑 놀고 있어야 돼. 나 금방 갔다 올게. 먼저 잠들면 안 돼. 냉장고만 살짝 열고 올게. 치고 나올게. 아빠 하거나 하고 닮은 점이 있대요. 아빠 하거나 하고 닮은 점이 있대요. 눈 땡, 코 땡, 이 띵동댕. 엄마 하거나 하고 닮은 점이 있대요. 아빠 하거나 하고 닮은 점이 있대요. My vintage 93 TV totally kicked. 거기 아가씨 보기 좋은데 오늘 시간 있어? 따다 따다 애달픈 따다 푸른 따다 다시 없을 내 따다 뻗은 손끝에 다다오 달빛만이 흘러 바다가 되고 지쳐 전하지 못하는 수에게 사유나 cry for me! 세월 지나도 난 변하지 않아! And I'll live for you! 이 밤 지나면 이제 난야! 맞아요! 어쨌든 종호야 내가 할 말은 다음에 술 먹자. 임종호 박찬호 메모장 자 좋았어. 다음에 술 먹자. 지금 7회 정리. 다음에 둘이 단둘이 먹자. 자 이거 이번 연도 2017년도 거 2017년도 7월 안에까지 꼭 지키셔야 돼. 7번. 아 예예예. 예. 안 지키면 그 기한 못 기한 못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이제 저희가 이제 KT 고객님이시죠. 네. 오케이. 예. 고객님이시면 이제 7회가 적립되셨기 때문에 이제 올 여름 이제 한 7월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월마다 이제 1회 건이 증가가 되는데 뭐 1회 뭐 8월이 되면 이제 8회 차, 9월이 되면 9회 차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이제 부가적인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9월 9일 아버님 생신 서비스라고 있는데 이제 그때가 되면 이게 무려 2배가 상승하게 돼가지고 무려 18회로 늘어나게 돼요. 아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그 임종호랑 뽀뽀하기 3회 그 청약 철회 안 되나요? 아 어떻게 원하십니까? 거지 같아요. 이렇게 입술 냄새나고. 아 그러면 이제 부가적인 서비스로 입술이 아닌 볼딱지나 이마딱지나 아니면 배딱지나 배꼽딱지가 있거든요. 허벅지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손바닥도 있고 손등도 있고. 자 어느 부분으로 할부를 하시겠습니까? 하기 싫어요. 그거 제 유검이군요. 레리나 who is out there who is here let us know who is here can I get it to me can I get it to me who is here can I get it to me Yeah. 우리 똥어 똥 잘다 똥? 응? 우리 똥어 뿌직 빠지겠어? 아니 부드득 했어요. 우리 똥어 줄줄 새?
줄줄 새는 뭐야 씨. 우리 똥고 기저귀 찼어? 하기 있으면 매직 페인트.